맛있겠네. 이런 묵나물. 너무 많아. 무슨 말래? 반찬 내가 이래 해다 줘야 되잖아. 가게를 하니까 반찬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상 이렇게 해다 주고.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 반찬 안 해먹어요. 어머니 다 해주시니까. 네. 다른 것도 그렇고 아버님도 장 다 받아주시고 어머니 반찬 해다 주시고 계속 편하고 좋아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시고. 근데 친정엄마가 낫지. 시어머니 시어머니. 다음 날 산골 부부의 집은 오늘도 평온합니다. 오늘은 웬일로 아내가 아닌 남편이 더 분주한데요. 양손 가득 뭘 하려나 싶었는데 어제 만든 만두를 배달하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뭔가 또 깨 안 나가자고 집 달라. 다 가져왔어요? 만두 배달은 평소 남편에게 맡기곤 하는데 볼 일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이 씨도 함께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얼어버려 길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구불구불한 데다 좁기까지 해서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눈이 많이 올 때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가는 길도 꽤 위험합니다.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힘드시겠어요? 아, 힘들지. 살은 알면 그만 벌벌해. 이거 살인이잖아. 산골 오지에서 읍내 식당으로 일하러 다니던 아내를 위해 진돌 씨는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까지 땄다는데요. 그 덕에 한참을 걸어 겨우 버스를 타고 나오던 읍내를 이렇게 편하게 오게 됐답니다. 부부가 도착한 곳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 오늘도 아내가 앞장을 서고 남편이 그 뒤를 따릅니다. 뭔데도 말이야 내도. 응? 말이야 내도. 이 신자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며느리는 읍내에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봤어요. 봤어? 네. 누구세요? 우리 며느리. 둘째 며느리. 가게를 운영하느라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네요. 시어머니 안 닮았냐고 좀. 아주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닮은 것 같죠? 며느리가 다 며느리 닮았지 뭐. 오늘 같이 나가는데? 아내가 하라는 일을 다 하고 나서야 진돌 씨도 겨우 숨을 돌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고구마. 이거 먹고 말래요. 이거 먹고 말래요. 이거 봐. 아이고, 알았어. 무채나물. 네. 무채나물. 왔다. 맛있겠네. 이건 묵나물. 너무 많아. 무슨 말래? 반찬 내가 이래 해다 줘야 되잖아. 가게를 하니까 반찬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상 이렇게 해다 주고.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 반찬 안 해먹어요. 어머니 다 해주시니까. 네. 다른 것도 그렇고 아버님도 장 다 받아주시고 어머니 반찬 해다 주시고 계속 편하고 좋아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시고. 근데 친정엄마가 낫지. 며느리 칭찬에 시아버지 진돌 씨도 으쓱해집니다. 여기에 기분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저기 100개 3만 원씩 간으로 700개 간 계산해 봐야지. 21만 원 아니요. 21만 원. 그때 10월에 근데 콩이랑 다 있는 거니까 두부를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두부 사다 하면 두부 사 먹는 건 수입콩이래요. 우리가 직접 하는 콩은 농사 지은 거고. 갈게. 이따 가요. 예, 고마워요. 예. 어디 가세요. 고생하셨네요.
만드느라고. 뭐 고생해. 고생했지. 언제 떠먹고 이만큼 안 그래. 진짜? 들어가세요. 장사에 방해가 될까 부부는 서둘러 가게를 나서는데요. 읍내에 나온 김에 장도 봐가기로 했답니다. 솜씨 좋은 제이 씨 덕에 오늘 주머니도 두둑해졌는데요. 김이었다고 그래. 안녕하세요. 네, 그래. 네. 뭘 사러 가는 거야? 뭘 먹을 거야? 고등어 사는 게 안 나. 고등어 살까? 고등어 안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솜씨는 있는 거야 뭐. 뭐가 필요하죠? 고등어 한 손 줘봐요. 야. 전체를 얼마나 고등어 사요? 야. 비가 좋아요. 예. 간 해줘요. 간 해줘요. 간 다 된 거요. 집을 비웠다 돌아오니 녀석들이 격하게 반기네요.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별한 물건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마솥 화로가 등장하는 날은 뭔가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물 좋은 고등어를 사왔으니 구워서 맛을 볼 참인데요. 산골 마을의 비릿한 고등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고등어 참 좋아하지. 옛날에서부터 옛날에는 머리도 다 먹었잖아. 머리도 이런 데 구워가지고. 불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제때 잘 뒤집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고등어가 익기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산 위에 걸린 해가 서둘러 내려갈 차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 해가 일찍 넘어가네. 네, 산이 높아가지고. 많이 길어졌어. 얼마나 길어졌냐면 한 20분 길어졌네. 동지 지나고. 누가 단짝 부부 아니랄까 봐 고등어 굽는 일마저 딱 붙어서 하는 부부. 고등어 굽는 냄새에 깨볶는 냄새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항상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는 원래 사이가 좋아. 아니 시골에서 뭐 사이 안 좋은 일이 뭐 있어. 도시에서는 뭐 늦게들 온다, 일찍 들어온다, 아니면 뭐 어디 갔다, 뭐 어떤 한다 이랬지만 여기가 뭐 사올 일이 없고. 간이 됐어? 응, 맞어. 짱짱하게. 네, 잘 됐어. 아주 잘 됐다. 진돌 씨는 오늘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이런 걸 다 먹지. 어디 칭찬뿐일까요? 오늘도 아내 기 팍팍 세워줍니다. 우리 말을 하니까 이렇게 구워서 잘 구워서 날 줘지. 누가 줄 거야? 아주 괜찮네. 아주 좋네. 아주. 뭐 굶는 거면 마누라 보여. 이따 오늘 장 받았고 고등어 한 마리 구이가 아주 뭐 마늘이 좋다 소리 듣고 하니까 장마당 가서 뭘 사와야 되겠네. 뭘 장을 보러 가야 되겠네. 남자는 평생에 어머니를 두 번 모셔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이제 먹이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늙어서는 마르라. 마누라가 딸이잖아. 이제 오늘 마누라 뿌리 없다면서 이제 80대에 들어가 이제 철이 나는 게 이제 영감이. 아니, 나 이 소리 처음 듣네. 철 나야지. 철 나도 돼. 나 진짜 처음 들어요. 아주 이 말을 감동했네. 칭찬까지 오가니 밥맛은 더 꿀맛입니다. 잘 먹었다. 덕분에 잘 먹었네. 영감이 커피 한 잔 타봐. 하지 마. 이게 말로만 듣던 대접 커피인가요? 이건 내 밥그릇이. 자네도 여기 이거 해가지고 한 잔 해. 아니, 제... 당황하셨어요? 이 집에 왔으면 이 집 방식을 따라야죠. 난 조금만 먹어. 됐어. 먹어봐. 이제 밥그릇 커피 한번 먹어봐. 적당하겠다. 자네도 얼른 먹어보게. 아니, 저는 나중에 먹을게. 아니, 뭐 식기 전에 먹어.
식어 전에 먹어야지. 안 식어버리고 밭대가리 없어. 밥알 도홍동 밥그릇 커피입니다. 아, 웃지 않아가 좋네. 맛이 봐요. 네, 맛있게. 고등어 구이에 밥그릇 커피까지 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한 끼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한데요. 그렇다고 제이 씨가 일해서 손을 놓을 리가 없죠. 사는 것보다 이렇게 뜰찌름하고 식용유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꾸면 더 맛있고 먹는 게. 소금을 얹어야 되겠네, 이제는. 예전엔 이렇게 집집마다 김도 굽고 했었는데 요즘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됐습니다. 세상이 편해졌다지만 그 정성만큼은 결코 담아낼 수 없다고 믿는 제이 씨인데요. 남편은 오늘도 일을 만들어 하는 아내가 못마땅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좀 사 먹으면 되지. 뭐 아이고 그래도 이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다 물어보시오. 그걸 먹어도 맛있다고. 이게 더 웃는 게 더 이 공이 드는 생각을 해서도 공이 들어가니까 다 맛있는 거니까. 이때 꾸놀까 잘. 그러면 김이 김맛이 두고만 뭘. 김맛이 더 장보다는 튀김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 식은 자꾸 이렇게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타고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맛해가지고 언제다 먹었지. 그래도 둘이는 며느리도 주고 딸도 주고. 다 서울이 다루는데 이렇게. 아, 며느리 뭐 서울에 있는데 집에 마트가 사다 먹겠지 뭐. 뭐 며느리가 다녀있는 며느리 주고 뭐 택도 붙이는 데 있고. 자식들에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죠. 프라이팬에다 두 장씩 굽는 거. 굽는 거 한참 더. 한참 안 굽는데 이것만 닮으면 못해. 방에 들어가. 안 되겠네 방에다. 몸이 안 좋아 그런지 흐린 날엔 더 예민해지는 진돌 씨.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진돌 씨는 이래저래 병치레가 많았다는데요. 종합병원이래. 14가지 병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 전립선 수술 했지 뭐. 수술도 한 가지 두 분 다녔어. 수술을 뭐 다섯 번 했지 뭐. 내 심장이 어떻겠어요. 아픈 사람은 아파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지시한 사람 같으면 배도 안 해. 그렇게 속 끓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어디 아픈 사람만 할까요? 지금 더 괴로운 사람은 남편 진돌 씨겠죠. 내가 다 먹는 약이야 이게. 이게 완전 약바이잖아 이거. 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잖아. 저기 저거 봐. 우리 약이다. 젊은 시절 안 해본 일 없이 애쓰며 살았지만 결국 남게 된 건 아픈 몸뿐입니다. 우린 약 알았으면 벌써 죽었어. 아유. 약이 한두 가지다. 한 뭐 대까지 먹으면 안 아프면.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아유. 허리 수술을 3, 4번 했디. 아,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또 오래 걷지도 못해. 그리고 이 날이 굳은 날은 조금 더 심하게 아프고. 날이 굳은 날은 부부의 몸과 마음도 더 흐려지는 날입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오늘은 제이 씨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자신이 대신해야 할 일들이 늘어날 때마다 제이 씨의 마음도 무거워지는데요. 술을 항상 아침 저녁 깨는데 그걸 잘 떼주는데 오늘은 아파서 못 깬다고 내가 저거 떼는 거예요. 아픈 남편을 생각하니 생각이 많아지는 제이 씨입니다.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산골 부부의 집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어디 가실게요? 네, 떡하러 갑니다. 오늘 슬떡하러 가야지, 슬떡. 오늘도 가장 바쁜 사람은 제이 씨. 떡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슬떡을 해야지만 나눠 먹고 하지. 나눠 먹고 누굴 나라, 누굴 애들 주고, 뭐 며느리 주고, 딸 주고 뭐. 애들은 서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일을 만들어 하는 것도 모자라 뭐든 늘 양에 넘치게 하는 제이 씨. 결국 오늘도 한 소리를 듣고 말았는데요. 남편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이 씨. 제이 씨는 지금 자식들 나눠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떡하러 왔습니다. 세대 떡하러 왔다. 어서 오세요, 언니. 야. 어서 오세요. 인정 이렇게 많아요. 아니, 뭘로 보내고. 아, 훨씬 차이네. 아이고. 아니, 쓸데없이 이렇게 뭐 많이 하잖아요, 떡을. 많이 드려야 하죠. 그냥 비워주고. 이렇게 저거 하고 하면 힘들다고. 명절을 앞두고 북적이는 방앗간.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아내를 남기고 진돌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업복을 좀 갈아입고. 장화와 세트인 손바지를 입는다는 건 진돌 씨가 작업을 한다는 의미.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이게 우리 화장실이요. 작업하기 전 화장실 먼저 들르나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이곳은 화장실 겸용 창고라는데요. 시계를 가져와야 남을 쥐고잖아. 이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짓던 시계요. 모든 연장 화장실이 다 있잖아. 시골에 옛날에부터. 그거 들다 봐. 별기는 연장이 다 있지. 아내가 명절을 맞아 떡을 준비하듯 진돌 씨도 설에 올 자식들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하려는 것인데요.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들을 진돌 씨가 틈틈이 모아두었던 것인데요. 이걸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다 갖다 놨잖아. 아픈 허리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 이제야 챙겨가게 되었답니다. 오래되고 불편한 집이지만 자식들이 와서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선 일입니다. 조금만 가져가야지. 그런데 지게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이구. 야, 되게 무겁다 이거. 어이구. 욕심을 냈다간 다칠 수 있어서 적당히 담아 올렸는데도 지게질은 힘에 부치네요. 정신없이 바쁜 방앗간. 제이 씨는 아직도 순서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양이 많으니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요. 마음은 바쁜데 시간은 참 더디기만 합니다. 언니, 언니, 조림이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안 그래도 이제 싸우겠다, 야. 왜? 떡을 많이 해서. 아유, 그러니까. 아직 언니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김김밥 뭐 해. 두 분이 앉아서 안 먹나 먹고 먹어서 드셔. 날도 더. 떡을 뭐 다 했는가 본데. 아, 질질 아프다 하네. 힘드네. 떡값 줘야지 참. 떡값이네. 어이구, 떡도 되게 많네. 아저씨, 가서 알콩달콩 누구면서 구워서 갚으세요. 해놓고 보니 양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떡이 많다, 손이 크다, 잔소리를 하다 보면 마음만 상할 것 같아
진도 씨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자 부부가 다시 바빠집니다. 손 큰 아내 분부에 따라 떡그릇을 집으로 옮기는 진돌 씨. 여전히 힘쓰는 건 진돌 씨의 몫입니다. 돈 없네. 간만에 지게질까지 했더니 허리에 무리가 간 모양입니다. 잠시 들고 오는데도 힘에 부치는데요. 그런데 이때 허리가 잘 되겠다. 아, 많이 아파. 허리를 삐끗한 모양입니다. 아, 아이고 안 돼. 들어가 봐. 들어가 됐나 봐. 두고 날랐다. 두 마리인데 그거 날랐다고 하냐. 아, 이거 한 마리 말이 말 두 마리. 아유, 날도 주고 매느리 주고. 아, 이거 나는 먹어야지. 설떡인데. 아, 걔네들은 서울에서 더 잘 사 먹어. 얘 며느리도 좀 주고 우리도 먹고. 며느리도 주고 딸도 주고 입만 열면 자식들 타령이니 진돌 씨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해가지고. 아, 이거 몰라. 당신 알아서. 아프면 좀 저거 할게. 아이고, 아프다 이건 걱정이네. 해가지고. 많이 아파? 너, 너. 허리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아픔. 저거 한번 먹으려다가. 여기가 아파? 그럼. 여기.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여기가 아프겠지. 저 걱정이 돼서 죽겠네. 냉일 다루. 그때도 이 설 때 이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수술하러 갔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지? 파수가 있어? 파수 붙일까? 파수 붙지. 없어. 하필 오늘 파스까지 다 떨어졌네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제이 씨가 아닙니다. 급한 대로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지금 파스를 사러 나가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가 지금 딱 해가지고 마지막 뜰다가 허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뜨신 걸로 음질 좀 해줘볼까 하고 음질을 하면 저거 하면 파수도 없고 이런 데는 약방이 모르는 파수 같은 것도 저거 할까 없을까 한번 뜨시게 한번 이거 대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봐 하면서 봐 허리 수술한 자에 여기 허리 수술한 자 이렇게 쬐잖아 이렇게 많이 쬐어요 이렇게 뜨시죠 뜨거 아쉬운 대로 수건 찜질이라도 해서 통증을 가라앉혀볼 생각인데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진돌 씨.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이 더해지는 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허리가 아파 그래. 내가 오늘 저녁 같이 자야 되겠네. 내가 이제 봐주미. 저거 해가지고. 지금도 맹그래? 조금 괜찮아. 허리가 이러니까 뭐 드는 걸 제일 겁나. 조심 쉬운데도 그래도 하느라고 또 했대마. 먹는 약을 한번 먹어봐야지. 나도 오늘 뛰어서 잠 자야 되겠네. 같이 자야지 마. 뭐 저거 해가지고 잠 바로 저거 자야지 편하게. 저거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같이 주무시게요? 예, 여기 같이 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자다가 또 혼자 아프면 내가 저쪽에 있으면 잘 모르니까 옆에서 봐야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자꾸 허리가 그러니까 걱정이고 어떻게 가져와서 내가 아주 큰 걱정거리가 생기네. 아, 이제 일 좀 조금해. 알았어. 일을 그저 밤낮을 모르고 일을 하니 그놈의 지지.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돌 씨. 아내도 이제 일 좀 줄이고 자신의 몸을 아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들르자.
내가 잠들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서 내가 잠이 들면. 아, 늘 깨우게 아파. 며칠 후. 진돌 씨가 다시 바빠집니다. 작업복까지 챙겨 입는 걸 보니 이제 몸이 좀 나아진 모양인데요. 어때요?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말 좋아졌어. 허리는 괜찮은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만약에 뭐 허리 자꾸 찢어주고 약주고 발라주고 만져주고 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나서 그래도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거나 뭐 어둡고 불편하다니까 저거는 하나 새로 따로 줘야지. 하나 달라고 미리 일부러 사서 놨댔잖아. 근데 어떻게 못 달았어 이거를. 오늘 좀 달아줘야지. 예전 같으면 일을 미루는 법이 없던 진돌 씨지만 요즘은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 둘씩 미루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가보자. 가보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진짜 불편하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이젠 조금의 변화도 필요해졌습니다. 이 백열대기 지금 아주 옛날 거란 말이야. 그래 이리 허리해니까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는 이게 어두워요. 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내가 빼가지고 저 큰 거 밝은 걸 달아주려고 저. 이리와. 이제 한번 캐라. 아이고 이제 오늘 반서도 안 바래줘도 되겠네. 잘 해놔가지고. 네. 아주 잘 됐어. 잘 해놨네. 잘 생각을 잘 했네. 고맙습니다. 저녁에 그냥 내 혼자. 저 지역마당 바래줬는데 이제 오늘 밤서부터는 내 혼자 와도 되겠네. 남편의 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 화장실도 밝아지고 아내의 표정은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 이제 30년 더 살아도 되겠네. 30년보다 뭐 앞으로 한 60년이 더 살아야지 뭐. 어떻게든 뭐 죽는 날까지. 80이 넘도록 살아야지 그래도.